왕이든 백성이든 사장님이든 일반 직원이든 신분을 막론하고 매일 꼭 한 번씩 고민하는 문제가 있으니 이름하여 배고픈데 뭐 먹지? 지친 현대인을 위한 맛있는 일일 오늘 저녁 당신의 편안하고 즐거운 식사를 위하여 기나긴 환절기 건강관리들 잘하고 계신가요? 3월엔 꽃샘추위까지 찾아와 면역력이 낮아질 수 있어 더욱 각별히 몸관리에 신경 써야 할 텐데요. 운동은 기본, 잘 자는 것도 기본,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잘 먹는 거겠죠.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 왔습니다. 아차, 뭐 워낙 유명하지만 가락시장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이곳을 잠시 소개하자면요. 가락시장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공영 도매시장입니다.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에 있어 공영 도매시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 주 우리가 장봐야 할 재료는 쑥, 냉이, 취나물입니다. 근데 말이죠, 대부분 업체를 전문으로 상대하는 워낙 큰 도매시장이라 일반 소비자가 가서 장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혹시 그 예. 도매 소비자가 예.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네네. 구매를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여긴 다 도소매 다 하니까 예, 다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 쑥이랑 취나물이랑 예. 냉이 있을까요? 다 있어요. 여기 쑥도 있고 냉이도 있고 뭐 예, 달래도 있고 다 있어요. 자, 싱싱한 채소를 마음껏 골라. 봄하면 역시 빠질 수 없는 채소, 냉이. 향긋하면서도 쌉쌀한 맛이 아주 매력적인 채소로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아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 여기저기 쑥쑥 자라는 채소 중 쑥입니다. 쑥은 살균 작용이 뛰어나 혈액 속의 백혈구 수치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죠. 마지막으로 알싸한 향과 맛이 일품인 취나물입니다. 딱 이맘때가 제철이고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채소입니다. 주중에 빨간 글씨는 다 경매가 있어서 영업을 하고요. 쉬는 날은 매주 일요일, 그리고 영업시간은 새벽 한 3, 4시부터 판매를 해서 그 다음날 12시 정도면 거의 다 문을 닫고 24시간 하는 집들은 계속 열려있고. 평소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 푸짐하게 담는 재미가 있는 가락 공영도매시장. 이렇게 장보기 완료. 감사합니다. 예, 요즘 같은 환절기에 봄나물로 건강 챙기시러 가락시장에 많이 오세요. 장본 채소를 들고 이제 요리를 하러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디님께서 사오신 나물들을 가지고 건강한 밥상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쑥을 가지고 쑥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안에 수태향이 가득, 봄 기운도 가득 머금어보세요. 다른 보약 다 필요 없습니다. 지친 일상에 활력을 돋워주는 쑥밥입니다. 재료를 살펴보죠. 먼저 밥은 쌀 2인분, 쑥 한 줌만 있으면 되고요. 곁들인 간장 양념은 대파, 진간장, 설탕, 참기름, 고춧가루, 후춧가루 통깨 준비해주세요. 밥에 쑥을 그냥 넣으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쑥을 살짝 데쳐가지고 넣으시면요, 쑥의 쓴맛을 조금 잡아주실 수 있으세요. 미리 불려둔 쌀을 냄비에 넣고 평소 밥하듯이 물량을 맞춰줍니다.
쑥을 처음부터 쌀이랑 같이 넣고서 끓이게 되면요, 쑥이 너무 많이 퍼질 수가 있으니까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쌀이 끓기 시작하면 그때 쑥을 넣어서 그때 같이 끓여줄 거예요. 이번에는 냉이를 이용해서 냉이 된장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봄이면 딱 생각나는 냉이. 추운 겨울을 이겨낸 냉이는 향이 아주 좋아 특히 국물 요리에 아주 좋다지요. 매콤하고 구수한 국물에 냉이의 쌉싸름함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냉이 된장찌개. 재료입니다. 냉이, 애호박, 두부, 양파, 감자, 고추, 표고버섯, 마늘, 고춧가루, 된장, 멸치 준비해주세요. 기호에 따라 채소를 다 넣거나 빼셔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부와 추나물을 이용해서 추나무 두부 무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데쳐서 쌈으로 먹어도 맛있는 치나물을 이용한 독특한 반찬. 두부 치나물 무침입니다. 이게 아주 밥도둑이니까 밥 많이 준비하세요. 오늘 만든 음식들의 레시피는요, OBS 매거진 톡톡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요, 맛있고 건강한 음식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한 제철 봄채소로 만든 건강한 밥상. 이렇게 좋은 음식은 꼭 한번 집에서 해드셔보세요. 아우 제발. 오늘 저녁 뭐 먹지? 더 맛있는 음식으로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